남구 이천동 고미술 거리 일대 대형 교회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변 상인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대 상권이 침체된 상황에서 대형 교회는 동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구 이천동이 교회 신축 문제로 시끌벅적합니다. 한 교회가 이전을 목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동네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교회 신축 예정 부지와 인접한 고미술 거리에 반발이 심합니다. 대형교회가 들어오면은 이 거리 자체가 존재가 희박해져요. 고미술 옆에 원래 예로부터 여기가 60년 전부터 고미술 거리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남구청에서 지정된 고미술 거리라고 해서 도시재생공사로 해가지고 지금 작년까지 엄청난 그 우리 세금으로 해가지고 주변 정리를 아주 깨끗하게 해놨는데 예정 부지 인근에는 사찰과 성당, 교회 등 종교시설 9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교회가 또 들어선다면 고미술 거리를 비롯해 일대 상권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새롭게 단장한 일대 거리가 예배가 있는 날마다 주차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 측은 아직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구에서 종교시설은 건축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건립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의 대상 건축물은 7층 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그리고 5층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입니다. 성당 뭐 내거리나 뭐 영대병 내거리 뭐 그쪽이거나 뭐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뭐 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쪽이 들어가는 종교시설은 뭐 심의 대상은 아니에요. 해당 교회는 주택 정비구역에 포함돼 어쩔 수 없이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설계 단계에 있어 건축허가 신청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